일단 좀 그 오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? 오늘 이제 정경심 교수의 제30차 공판이 열렸는데요. 네.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네. 오늘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이제 그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요. 네. 그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이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원래 피고인 신문은 재판 절차상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, 네. 이 피고인이 이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안 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, 보통 그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아니, 대기업 회장들은 전부 건너뛰잖아요. 네. 박근혜는 출석도 안 하잖아!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. 변호인들 측에서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그리고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좀 뻔했거든요. 예. 지금까지 뭐 앞번에서 보셨듯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는 이게 사생활을 캐묻는다거나 예. 그 가족들 사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들을 막 한다든가. 예. 계속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한테도 그저 오빠 얘기 막 이런 건 물어보고 그러면서 모욕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정경심 교수의 안색이 좀 나빠지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, 예. 자, 그 뒤부터 이제 이미 한번 이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. 예. 재판에 오늘 저기 그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안색이 급격히 나빠졌고, 예. 구역질이 올라온다.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재판부가 그걸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바로 걸속 재판을 갖다가 그 논할 수 있게 병원으로 가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면서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요청을 하니까 예. 재판부에서도 이제 보니까 지금 뭐 그럼 고속 재판을 퇴정을 하시겠다는 거냐? 예. 그 법정 안에서는 어디든 뭐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예. 그 퇴정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지금 절차를 따라야 되겠다. 근데 지금 안색을 보니까 많이 안 좋으니까 일단 병원으로 가시라. 예. 예. 그리고 지금 잠시 휴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법정을 막 나가려는 순간인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상황이 상당히 그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그 긴장이 풀어지니까 쓰러지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원래는 법원에서 결석 재판을 오늘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네. 상황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동안 또 뭐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, 안 좋은 지적이 나와서 그랬는지 오늘을 재판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아 그렇게 정리가 됐군요. 예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런데 지금 솔직히 저 정경심 교수님이 아들하고 한번 재판에 진술 거부권을 갖다 행사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검찰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출석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최강욱 재판 때 재판이었죠. 최강욱 지난 예. 대표 재판 때. 근데 예, 그때 출석한 다음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날도 불러서 사실 그 진술을 거부할 거라는 게 뻔히 보였는데 불러서 아들 앞에서. 사실 대단히 이제 모욕적인 질문들을 계속 했던 거죠. 예. 그래서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느냐는 등 예.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조국 그 전 장관 가족 단톡방에 있었던 얘기라든지 이런 예. 것들 자꾸 끄집어내서 하니까 예. 엄청 이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약간 민망한 상황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. 그 가족들끼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렇죠. 막상 그것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는 민망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당연하죠. 이 사생활 부분을 이렇게 남김없이 까발려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아무래도 반복될 것 같으니 글쎄 뭐 정신적으로 되게 이제 압박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프신 상황이었는데 지금 굳이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검찰이 빠득빠득 우겨갖고 재판정에 끌어냈단 말이에요. 아니 이게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? 법치주의 국가에서 진술 거부권이
어? 명백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아니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걸까요? 글쎄요. 뭐 지금 검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.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그 일가족에 대한 재판에서 지금 나올 거는 이미 다 검찰의 논리가 그 거의 다 박살이 났어요. 특히 이제 뭐 IP 주소를 얘기하면서 뭐 네, 그거 박살 났죠. 네, 그것까지도 이미 박살이 나버렸고 네. 뭐 그 아들 표창장의 하단부를 잘라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. 뭐 일단 그 자체가 그 아래 한글에서 좀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네. 그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직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전혀 다른 다른 도장이더라라는 얘기까지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아마 검찰로서는 대단히 좀 불리한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재판 어떻게든 간에 내년 선거 보궐선거 네. 혹은 그 이후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. 진짜 야비하네 이거, 진짜. 시간 끌기를 하려고. 지금은 나오는 얘기는 그래요. 뭐 조국 전 장관이 부산시장 혹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건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살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. 특히 뭐 그렇다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 재판을 그때까지 끌고 가서 적어도 뭐 내년 3, 4월까지 항소심 결론이 안 나오게끔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지금 한 달이라도 재판을 더 끌어야겠죠. 아니 이게 무슨 씨 검찰이 선거운동 본부장이야? 검찰총장이? 아 정말. 뭐 검찰은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은 아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합니까? 글쎄요.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검찰이 네. 가장 원하는 상황, 정치적 사건에서 가장 원하는 상황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다. 그런 얘기도 있는데. 아 소름. 글쎄요. 예, 네,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싶기도 하네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너무 그 경황 없는 상황인데 이 김성수 TV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신 건데 지금 빨리 일 처리하시고 지금 속보 또 올려야 될 것들 많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. 우리 네. 저 일요일 날 요 얘기를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하시자고요. 이슈 따라잡기에서.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